스페셜 라이프에 이어서 푸들 라이프까지 성공하면 본격적으로 대형 그룹이 방송 쪽으로까지 진출할 수도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우리 대형 그룹이 가진 요리 컨텐츠로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아직 계획은 없지만 한번 고려해보죠. 이번에 윤정원 씨를 코너 진행자로 발탁하신 이유가 있나요? 요리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있는 친구라 함께 해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미인이잖아요. 아, 윤정원 씨에게도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첫 방송 아이템이 사별한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리는 음식이라는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남편분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제 남편은 4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도 여기 대형그룹 직원이었었는데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남편과의 모든 순간이 저한테는 선물 같은 시간들이었고요. 윤정원, 너 대체 무슨 속셈으로 이런 짓을 벌이는 거야? 여기 계시는 차승희 부회장님과는 참 인연이 남달라요. 제 남편 사고 목격자셨거든요. 그 말은 차승희 부회장님이 교통사고 현장에 계셨다는 건가요? 어떤 사고였는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이미 오래전의 일이고 또 피의자에 대한 처벌도 다 끝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우리 푸드라이프 기자 간담회 자리고요.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아무 관계도 없는 부회장님께서 굳이 왜 목격자로까지 나섰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높은 데 있는 분들 치고 그런 데 개입하는 거 원하는 분 없잖아요. 괜한 구설수에 휘말릴 수도 있고. 윤정원 씨.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저 정의감이 강한 분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다른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제 남편을 차로 치워 죽인 사람이 여기 있는 차승희 부회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아니, 증거가 있는 겁니까? 자기가 저지른 짓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죄를 덮어씌우고 목격자로 나섰던 거죠.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까지 숨길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윤정원, 그만해. 이런 음해를 계속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기자 간다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